아르키메데스는 천문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별을 관찰하고 천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 수학과 과학 그리고 기하학에 관심이 많아서 원, 구, 원기 등 원뿔과 같은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 연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지. 원의 넓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 에우독서스가 먼저 사용한 실친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했어. 실친법의 한자 뜻은 모두 줄어들어 없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없어지는 것은 원래 도형과 그 안에 작은 도형으로 메운 도형과의 차이를 이야기해.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도형으로 메운 도형과의 차이를 구했지. 원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면 원 안에 6개의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생겨. 색칠된 부분은 실제 원의 넓이와 삼각형들의 합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이 부분이 줄어들수록 실제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원을 12개의 삼각형으로 메우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 더 작게 나누었어. 원을 작은 삼각형으로 나눈 후 위아래로 엇갈려 붙였어. 작게 나눈 부채꼴을 위와 아래가 엇갈리도록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직사각형의 원리를 이용해 구한 거지. 그러면 원의 지름과 둘레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원을 직접 한 바퀴 굴려 둘레를 구했어. 크기가 서로 다른 원일지라도 원에서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해.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을 원주율이라고 해. 원주율은 그리스어로 페리페리아라고 하고 첫 글자를 따서 나타내고 파이라고 읽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 정사각형의 둘레는 4,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4보다 작고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2보다는 크다는 것이 확실해. 아르키메데스의 저서 원의 측정에서 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정육각형을 그렸어. 정육각형을 6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누면 정삼각형의 한 면의 길이는 모두 원의 반지름과 같은 0.5야. 정육각형의 둘레는 3임을 알 수 있어. 여기서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정12각형을 원의 안과 밖에 다시 그렸어. 정다각형을 두 배씩 늘려 정20각형, 정48각형, 정96각형까지 만들어서 다각형의 둘레를 구했어. 정96각형의 둘레는 71분의 223이고 외접하는 정96각형의 둘레가 7분의 22야. 고대 이집트의 원주율값과 조충주가 구한 원주율값보다 더 정확한 아리아바타의 원주율값과 같은 값임을 알 수 있어.